안녕하세요, 럼입니다. 고파요파 EX4 제림. 여기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, 저도 영상 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요. 자, 파티 짜둔 거 있는데,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. 버스터를 내다버린다. 처음에 잡몹은 위치가 랜덤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길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적당히 가면 될것 같고요. 너무 앞으로만 안 가면 될것 같아요. 뭐 앞으로 가도 별로 상관없는데 적당히 뭐 위치 잡아서 아무데나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뭐야? 이 위치가 아니구나. 여기가 지금 그두 번째 공격 범위네요. 가급적이면 이제 세 번째 범위 쪽에 있는 게 좋고요. 일단은 도망을 가면서 피도 채우고 실드도 좀 채우고요. 자, 구스쿠타로 공포 걸린 친구 저기 정중앙으로 배송을 해줍니다. 여기서 쿠스쿠타 랩이 높으면 바로 잡힐 거예요. 안 잡혔으면 이렇게 찬드라로 정리를 해주고요. 그리고 살짝 빠져줍니다. 찬드라나 풀돌 히에로플라마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은데 히에로플라마 쓰는 경우에는 피를 좀 많이 깎아줄 전체기 있는 친구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구석으로 가주고요. 만약에 구석에 길이 막혀 있으면 피 없는 친구들 찬드라를 잡으면서 스택을 올려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섯 번째 멤버가 B잖아요? 그래서 그쪽에다가 뭐 모자란 거 뭔가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채워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HP가 늘어나기만 해도 3면저까지는 맞을만 할 거예요.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시면 될것 같고. 저한번더 스택을 쌓긴 해야 돼서, 이게 4스택으로 한 방에 나오는지는, 그거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거든요? 그래서 안전하게 5스택을 쌓고, 풀피 친구 한방 나올 수 있도록. 5스택은 확실하게 한 방에 나오거든요? 80 기준이긴 하지만요. 위치가 좀 중요하거든요. 제 쿠스쿠타 풀돌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 제약이 있어요. 팔은 로테 때 돌렸어야 되는데 돌릴라 하니까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. 저 명당에 있는 친구 치우고 명당으로 가준 다음에 공포 걸린 친구 있죠? 요 친구 하나 찝어가지고 역시 중앙으로 배송을 해줍니다, 또. 그러면 30% 이른바 개꿀이라는 거죠? 저 노부토라 양력 보스 칸을 조금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. 면적이 또 가로는 세 칸으로 돼 있어서 폭탄 한 방에 데미지 30%씩 받거든요. 자, 이제부터는 턴을 빨리빨리 넘겨줍시다. 이제 세팅이 사실상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똑같아요. 구석에서 턴 계속 넘겨주고 쿠스쿠타 풀이 돌아오면 그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. 근데 그때 공포 걸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있긴 해야 되거든요. 다행히 딱 하나 공포 걸린 친구가 있네요. 좀 먼데 있긴 한데 뭐 반대쪽도 명당이 있기는 하니까 중앙에 있는 친구 치워주고 저 위치로 공포 걸린 폭탄을 배달해 줍시다. 이거 배달비 받아야 되는데 무료 배송이라니 어찌 통탄할 일입니까? 크. 어쨌든 저 친구 터트려주고 또30% 깎아주고요. 도쾅. 잡혀가겠는데? 네, 그 다음 다시 구석으로 피티 도망가주고
악령 쪽에 붙은 그 공포 있으면은 한 칸이라도 있으면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. 뭐 근데 약간 운이긴 한데 아무래도 다음 턴까지 기다려야겠네요. 몬스터 장비를 16 기준에서 공포 확률 12%인데요. 지금 하나도 안 걸린 거 실화입니까? 야, 이거 좀선 넘었는데? 이거 로또 확률로 환산하면 4등 당첨 정도 될 확률이거든요. 기대수가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걸려야 되는데.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폭탄 배달부 쿠스쿠타. 이거 나중에 막 날먹 저격하겠다고 잡몹한테 공포 안 걸리게 하고 그러진 않겠죠? 아,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이벤트 재밌게 즐기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